인간 풍속의 세목에 통달한 사실주의, 풍자와 연민, 냉소와 공감을 넘나드는 탄력 있는 감성, 사람 사리의 이야기성에 대한 가히 본능적인 감각, 이러한 특징들은 박완서 소설을 정통의 영예로운 계보에서도 가장 오롯한 자리에 올려놓는다. 너무도 쓸쓸한 당신. 같은 단편이 말해주듯이 박완서의 근작들은 바닷물을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생에 대한 송가이다. 황종현 문학평론가 그 여자네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박완서 선생님의 책을 좋아하는데요. 정말 대가시죠? 그 여자네 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을 읽었는데 요즘에 다시 읽어보려고 하다가 평을 보다 보니까 장르가 다르다고 해서 폄하된 장르가 있죠? 만화책. 저는 만화책 세대예요. 요즘에 웹툰이라는 게 있지만 저는 만화책 속에서 역사를 배웠고요. 인간의 심리 묘사를 배웠고 사랑과 지혜를 배우기도 했어요. 옛날 만화책들은 그렇게 깊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만화책을 너무 좋아하고 웹툰도 좋아하고요. 막내 동생이 백조부터 시작해서 마사라부터 해서 전권들을 사서 있었는데 백조, 스완을 진짜 진짜 사랑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드라마 제작을 한다고 그러면 스완을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인생의 만화책? 그 이유는 스완으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는데 20대에 볼 때, 30대에 다시 볼 때, 40대에 볼 때마다 받아들여지는 그리고 발견하게 되는 그 인생의 이야기를 발견하면서 야 이거 정말 와 정말 대단 이야 어떨 때는 울기도 했어요. 맞아 맞아 그랬구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전문 직종의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하면서 얄팍한 지식들로 대가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적이 몇번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고 했던 책들이 있어요. 스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환상의 프리마돈나로 나왔었죠. 원 제목은 스완이고요. 옛날에는 수입이 개방되기 전에는 이렇게 이상한 이름으로 일본 이름이 유미면은 한국 이름으로는 신유미라던가 마스미면은 민용식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바뀌어져서 한국판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일본 해적판이 있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제대로 일본 문화 개방이 되면서 제대로 된 만화책들이 들어오기는 했었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는 영국 여류 소설가들을 좋아했던 편이에요. 제인 오스틴을 특히 좋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밀리 브론테라던가 어린 나이에 제가 히드클리프와 캐서린의 그런 사랑 이야기 굉장한 심리 묘사들을 어떻게 알수 있었겠어요? 바로 이 유리가면! 나달나달 유리가면으로부터 배웠죠. 제 인생은 그렇게 만화로부터 많은 것을 습득을 했답니다. 이거 제가 얼마 전 춘천에 지인네 집에 갔는데 이거를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빌려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새롭게 나왔던 쓰지의 미우치의 유리가면으로 나왔었는데요. 유리가면이 지금 끝났나? 내가 초등학교 때야. 유리가면이 나왔던 게. 그러면 그게 1900. 어머나. 유리가면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1976년에 시작한 이 거대한 만화는 아직도 미완결이에요. 너무 웃긴 게 2020년도에 누가 블로그에 올리셨어요. 유리가면 50권은 언제 나올까요? 이분의 나이를 알고 싶네요. 그 정도로 유리가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진짜 대작이에요. 이게 홍천녀라는 정극을 향한 소녀들의 꿈인데요. 천재 소녀, 집안도 부유하고 엄마도 연극의 극작가의 뭐 그런 모든 걸다 갖춘 아유미라는 아유미예요. 그 아유미와 집도 찢어지게 가난한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는 어디론가 엄마 찾아 산만리 해야 되고 아버지도 없어요. 그런 마야의 숨겨진 천재적 연극 구조를 대결을 하는데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연극을 할때 원작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연습을 할때 심리를 분석을 해요. 그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여기서 기적의 소녀 헬렌 켈러를 연기를 해요. 눈도 입또다 막고서 혼자서 어느 별장에 가가지고 연습을 해요. 내가 안 보이게 되었을 때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 헬렌 켈러에게 워터, 워터, 워터.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나중에 헬렌 켈러라는 영화가 나오지만 저는 7, 80년도에 유리가면으로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상의 프리마돈나예요. 환상의 프리마돈나를
거를 보고서 제가 진짜 발레를 70년, 80년도에 발레에 대해서 뭘 그렇게 알겠어요. 그 당시에는 예술의 전당도 없었고 세종문화회관은 있었나? 그렇다고 뭐 제가 발레를 보러 갈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제가 발레 용어도 배웠지만 스트라빈스키다던가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를 가지고 무용곡으로 만들었다거나 여기에서 굉장히 디테일이 나와요. 발레 용어뿐만이 아니라 발레 음악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죠.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렸을 때 너무 막 만화책에 아 너무 아름다 정말 이러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발쇼이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트 생테르베르부르크에 갔을 때도 그렇고 모스크바에 갔을 때도 그렇고 아 발쇼이 발레다 와 그리고 뉴욕의 현대 무용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도 알게 됐죠. 저는 진짜 제가 만약에 정구원 CD님처럼 이정호 전무님이 한 춘향전 같은 것들 저도 만약에 제가 하라고 한다면 목신의 오후를 진짜 해보고 싶어요. 그 목신의 오후 때문에 제가 무한도전에 김 김태호 PD를 졸라서 한여름밤의 꿈을 기획했어요. 부한님 혹시 하하씨가 동키였고 노홍철씨 장윤주씨 나오고 그랬던 거를 제가 의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특히 이스완을 좋아했던 이유는 여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건 싸우기 전에 겁먹기 때문이라는 말을 해요. 그런 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심리 묘사가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저는 진짜로 이거를 보면서 제가 40대 때 수완을 보고 굉장히 펑펑 운 적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랬을 때인데 거기서 마지막에 현대무용을 하는 라인하르트하고 서로 먼 곳에서 사랑을 확인을 해요. 그러면서 이 수많은 시간들이 다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모든 시간이 다 필연에 의해서 경험하면서 서로가 마지막에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길들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둘이 포옹을 해요. 나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몇 번 경유하긴 했는데 하면서 봤던 여러분 추천해요. 찾아보세요. 의상도 펜디 구찌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보고선 컬렉션 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여기서 또 공통점으로 얻게 되는 게 있어요. 너무 힘든데 이 일이 좋아하는 마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하는 것 같다고. 저는 그 말이 진짜 이해가 가거든요. 여기서 오유경 마야도 그렇고 마스미도 그렇고 다들 항상 힘들어요. 그리고 좌절이 많고 그 실패를 한 후에 어떻게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만둬 여기서 포기해가 아니라는 거를 오랫동안 알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지만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해요. 목표가 없거나 계획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고민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해야 하는 건지 이 시간을 왜 견뎌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항상 깨달아야 돼요. 너무 얘기가 진지해졌나요? 제가 요즘에 좀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회사가 점점 확장도 되어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것들이 생기는데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사람이에요. 인간관계. 제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제가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결국 누군가와 같이 일해서 그것이 시너지가 나면서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환상의 프리마돈나 유리가면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주인공들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친구들, 지인들, 선생님 그런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항상 이 전문 직종을 다룬 만화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스타벅스 책을 얘기하고 싶어요. 스타벅스 책을 읽고 있으면 정말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말. 브랜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소중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혹은 직장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요즘이니까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아날로그적인 감성에 빠져봤어요. 순정하지만 그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